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실을 좇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십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야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훌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들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 라미야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엘람 자손 중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 안나와 글랄과 브나냐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게아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 마아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아와 셀레며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두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라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자손 중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